이야기를 워낙에 알아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성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의 양재혁, 7번의 박준성, 9번의 정주영, 11번 정운영, 14번의 조민기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홈팀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양준호, 11번의 이윤수, 13번의 이윤기, 23번의 박준은, 38번의 임기웅 선수가 베스트 5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팀은 네, 효도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떤 그렇죠. 팀이 될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기는 게 오늘 효도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박준은 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은 조선대학교 역시 이윤수가 하나 만들어주네요. 네. 공을 잡아냈고 골 밑에서 이윤수, 이윤수가 네,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 외곽에서 석점 넘깁니다. 석점 내려갔습니다. 골문을 가리면서 스코어는 5대 1 넉점 차이가 됐습니다. 네, 박준호 선수 장기죠, 저 부분은. 예, 정주영의 아, 예. 석점이 또 나오는군요. 네, 이거는 뭐 야구로 치면 약간 싱커처럼 오른쪽으로 휘었고요. 그대로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빠르게 골 밑에서 양준호 오른쪽 외곽 던졌습니다. 아. 그대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박준호이죠? 그래도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빠른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본인이 직접 두 점 백포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양재혁이 잘 내줬고요. 네, 그렇죠. 이번엔 두 점, 네, 두 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14번의 조민기 선수. 그렇죠. 아, 이것이 들어갔다 나오네요. 네. 이윤수 선수의 슛이 들어갔다 나왔고 이번에 양준호 두 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9대 8. 네. 이 빠른 농구가 필요한 조선대학교. 네. 조민기 선수 두 점 들어갑니다. 네. 그나마 이 조민기 선수가 또 그렇죠. 네, 이연속 네. 득점을 해주네요. 터치 성균관대 선수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예. 진행이 됐습니다. 그대로 조민기 두 점 들어갔습니다. 조민기 오늘 두 점.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쿼터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중앙으로. 그렇죠. 예, 스크린 플레이하고요. 예, 양준우가 네. 본인이 직접 석점 던집니다. 네, 석점 그렇죠. 깔끔하게 성공. 네. 스코어는 24대 14. 현대농구에서 스크린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용기가 공을 잡았고 박준은 빠르게 중앙 쪽 두 점 던졌습니다. 네. 이윤수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예, 수비를 뭐 순간적으로 상위 지역 방어 상황을 했는데 또 다시 양재혁입니다. 아, 여기서 뺏어내는군요. 이번엔 박준은. 박준은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네. 네. 빠르게 여기서 돌면서 아, 페인트 주고 네.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완벽한 개인 기량이죠. 네, 이재우 선수. 아, 이번엔 공 뺏깁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우입니다. 이재우. 아, 이번엔 더블 클러치 들어갔습니다. 네. 이재우의 네. 예. 김수환. 네. 아,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저. 김수환이 네. 득점을 하나 뽑아주는군요. 역시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최인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최인규 선수가 또 들어와서 좋게 활약을 해주고 있죠. 네. 네. 네, 이 쿼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기 스코어는 더욱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준은 선수의 공으로 시작이 됐고요. 왼쪽이 검은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오른쪽입니다. 양준우 석점 던졌습니다. 양준우 아, 깔끔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좀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얼리 패스입니다. 네. 예. 아, 이번엔 양준우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네. 2대2 플레이까지는 좋았는데 예, 패스가 원활하지 못했네요. 네, 빠르게 고밀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네. 13번의 이윤기 선수. 그렇죠. 성균관대는 확실히 예, 자신감이 좀 예, 올라선 모습이죠. 네, 조선대에도 네. 네,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신철민 그렇죠. 선수의 두 점 네.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드리블 마스터 최인규 네. 선수가 예, 등장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윤기 선수 개인 기량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배창민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공. 역시 네, 열 번째가 안 넘어간 건 아무 없죠. 네, 자신감이나 집중력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석점 들어왔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11번 장운영의 네. 석점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패스 오른쪽에서 박준훈이 이번엔 해주는군요. 그쵸. 스코어는 55대 네. 28. 조금 공격이 급했죠. 예. 여기서 양적이 하지만 네. 공을 스틸해냈고
페인트 주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최인규의 두 점. 빠진 측면은 어떤 배창민 선수로 상당히 공격을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네. 자, 수비만 조금씩 정돈해서 한다면 점수를 많이 줄여갈 수 있겠죠. 네, 지금도 배창민의 골밑 나왔고요. 그렇죠, 네, 냈습니다. 네, 다시 경기에 속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아, 이번에 열렸어요. 그렇죠. 이런 수비죠. 네, 네, 완벽히 네. 공간이 열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그렇죠. 임기용 네. 빠르게 패스로, 아, 이번엔 박준영 들어갔습니다. 네. 어, 이번엔 살쪽, 아, 아, 좋은 네. 스틸 나왔어요. 네. 3번에 양직 선수가 상당히 스틸 능력이 눈에 띄죠. 네.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네, 배창민 네. 공격을 배창민 선수가 이번엔 장훈영 오른쪽 배창민입니다. 배창민 두 점 다시 한번 살려냈고 장훈영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네, 던졌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3쿼터 역시 네, 성균관대학교가 많은 득점을 뽑아내면서 66대 43, 23득점, 그렇습니다. 23점 차이로 앞서가는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섣부른 부분은 있지만 이제 승패는 좀 어느 정도 갈렸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양준우입니다. 네. 양준우, 아 이번에도 양지혁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양지혁 선수는 정말 그 스틸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전에도 네. 벌써 수비를 해냈고 양재영, 장훈영 석점, 장훈영의 아,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요. 조선대 입장에서는 네. 네. 네, 오른쪽 왼쪽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여기서 아, 아우 네. 좋은 플레이 나왔어요. 네. 일본의 양준우 손을 잘 바꿨죠. 네. 네. 손을 왼손으로 바꾸면서 네.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아, 이번에 완벽한 골밑 네. 성공합니다. 박준성의 두 점. 네, 이제 조선대는 이제 수비에 또 왼쪽 외곽까지 패스가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용기 석점 던졌습니다. 아, 네. 아우 이런 석점까지 성균관대학교의 이용기가 보여주면서 스코어는 그렇죠. 더욱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급한 쪽은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슈팅 네. 성공률도 네,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엔 성균관대 자 패턴의 시작이죠. 네, 패턴 오펜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빠르게 임기용 볼 밑에서 이번엔 아우 아, 센스 있게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성균관대학교 쭉 받고 있고 본인이 직접 하지만 네, 공 살려냅니다. 그렇죠. 30번의 김수환 그리고 중앙에서 네. 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김수환 선수 여유 있게 이번엔 살쪽으로 보는 패스 끊어냈고 최인규 드리블 마스터 아, 그리고 아, 박준성 네. 좋은 플레이 어, 이번에도 최인규 선수의 그렇죠. 패스가 돋보였습니다. 네. 그 노루 패스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준성 아, 연속 네, 투점을 네. 또 만들어 내주면서 그렇죠. 자유투까지 네, 얻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김수환입니다. 김수환 7번에 여기서 투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조은우 타이밍 좀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좋은 아래가 터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아, 김수환 석점까지 네. 성균관대학교의 미래는 그렇죠. 밝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왼쪽으로 오픈해서 석점 아, 들어갔습니다. 네. 김대경 선수가 아, 네. 석점을 뽑아주는군요. 그렇죠. 남은 시간 조금 더 득점을 뽑아낸다면 오늘 경기 네, 그, 100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어요. 네. 금기현 선수만 득점을 해주면 네. 남은 시간에 이 금기현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조선대학교 배창민 네.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최인규 어떤 선택을 할지 오른쪽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면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였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여유 있게 승리를 그렇죠. 가져갔습니다.